떠나기 좋은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보통 여행하면 시끌벅적하고 화려한 곳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나만의 여유를 찾는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걸으시면서 안동의 숨은 매력 찾아보시죠. 출발! 오늘 여행의 출발은 안동 구시장입니다. 역시 여행의 시작은 시장이지. 조선 후기부터 시작된 안동장의 명맥을 이어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시장인데요. 와, 근데 시장에는 없는 거 말고 다 있어. 시장 골목골목을 꽉 채운 제철 식재료부터 빠지면 서운한 간식거리까지 안동 필수 코스 맞습니다. 안동 구시장에 오면 여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거든요. 안동 찐떡골목. 아우, 냄새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근데 여기 찜닭집이 도대체 몇 개나 있는 거예요? 21군데. 21군데요? 와, 근데 안동 찜닭이 왜 이렇게 유명하게 된 거예요? 물맛. 음식에 따라서 물맛이 다르잖아요. 공기도 좋고 안동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저렴하고 푸짐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간장 양념 자작하게 배인 안동 찜닭. 꼭 맛보고 싶었는데 나 홀로 소풍에는 너무 거한 메뉴라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 아쉬움을 달래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지 요거. 여행에는 김밥만한 게 없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 와, 김밥 엄청 먹음직스럽게 생겼네요. 두 줄 포장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 줄 얼마 하는 거예요? 3,500원. 네. 오. 평범해 보여도 20년 내공으로 다져진 김밥. 안동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든답니다. 우와, 너무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김밥만으로는 조금 아쉬워서요. 실례합니다. 안동식혜 얼만큼씩 팔아요? 15,000원, 2리터. 2리터요? 예. 내가 한 잔만 드릴까? 3,000원. 한 잔에 3,000원. 예. 네. 드릴까요? 시장 인심 어디 가겠습니까? 안동식혜는 안동에서만 맛볼 수 있다고 하니 꼭 먹어봐야죠. 그냥 김치 국물처럼 네, 보이는데 근데 안에 뭐가 든 거예요? 고춧가루, 또 생강. 생강을 갈아가였어요. 소화가 되고 그래 좋대요. 아, 소화제. 언니,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진짜 시원해 보이죠? 무슨 맛일지 빨리 맛보고 싶은데 이 맛있는 음식들을 그냥 먹으면 아깝잖아요. 멋있는 풍경이 있는 곳이거든요. 일단 거기로 가시죠. 거기서 이거 먹으면 너무 좋지. 배낭도 두둑하게 채웠으니 가을 소풍 시작입니다. 아, 날씨 좋다. 이런 날씨에 가서 보면 더 예쁘겠지. 낙강 물길 공원. 낙강 또는 낙수는 예전에 영남 지방에서 낙동강을 줄여서 부르던 명칭 중 하나입니다. 아, 안동댐 수력발전소 인근에 위치한 낙강 물길공원. 공원 곳곳에서 이국적인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마치 화가 모네의 작품 속으로 들어간 느낌입니다. 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가 왜 한국의 지베른이라고 불리는지 와보니까 진짜 알 것 같아요. 약간 꼭꼭 숨겨놓은 비밀의 숲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곳을 막 뛰어노는 아이들까지 보니까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워요. 어쩐지 시간마저 천천히 흐르는 느낌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뭘 그렇게 떨어져라 보고 있어요? 영상 찍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알고 낙강 물길공원 오신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로 뜬 데가 너무 예뻐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아, 그러면 다들 여기로 가자 이렇게 해서 사진 딱 보여주고. 안동에는 하회마을부터 도산서원까지 볼거리, 즐길거리가 참 많은데요. 요즘은 이렇게 나만의 여행 코스를 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보이세요? 분수에서 만들어지는 무지개. 너무 예뻐요. 여행의 진짜 묘미는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는 순간이죠. 여기 어딘가인 것 같은데. 드디어 찾은 안동의 인생사진 명소. 녹음이 진 나무와 연못 위로 쏟아지는 가을 햇볕까지. 왜 나만 알고 싶은 사진 명소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우와! 와, 엄청
엄청 잘 찍어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막 셔터만 막 눌러도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사진 찍기도 예쁘고 요 길이 은행나무 길이 정말 예뻐요. 작은데 너무 예쁜 거. 여기가 가을이 정말 예뻐요. 전부 다 이제 단풍잎으로 우리르는데 매년 와요. 인생샷도 건졌으니 잠시 쉬어갑니다. 인적 드문 공원 한쪽에 자리 잡았는데요. 김치 국물 같은 향이네. 주원하게 싹 내려가는 느낌 들잖아요. 딱 그런 맛이에요. 어릴 적 엄마가 싸주던 맛을 닮은 시장표 김밥까지.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배도 부르겠다. 이제 거기를 가보지. 가자. 그제 거기를 가보자. 여기 정상에는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와. 우와. 여러분 여기 너무 멋있어요. 지금 올라온 곳이 안동댐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눈앞으로 쫙 안동호가 펼쳐지고 눈과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은 시원한 느낌이에요. 자연이 주는 행복도 얻어갑니다. 이번에는 안동 원도심을 걸어봤습니다. 뭔가 조용하고 여러분 여기는 뭔가 그 간판들도 건물들도 오랜 세월들이 막 느껴지거든요. 여기 이발관 보이세요? 이발관? 와. 안녕하세요. 우와. 여러분 여기는 안에도 옛날 모습 그대로이네요. 이발관 곳곳에는 여든이 넘은 이발사의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는데요. 긴 세월이 남긴 그 자연스러움이 참 좋았습니다. 이발소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한 40년 넘었지요. 네. 그럼 그 이전에도 하셨죠? 그럼요. 변치 않는다는 것, 어쩌면 참 고마운 일입니다. 오래오래 해주세요. 와, 진짜 신기하다.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오늘 여행을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영남산 중턱에 위치한 신세동 마을인데요. 발길 닿는 곳마다 따스한 글귀와 벽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담벼락마다 아기자기하고 예쁜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너무 예뻐요. 사람도 그려져 있고 귀여운 강아지도 있고 여기 골목 되게 예쁘지 않아요? 와, 아 토끼다. 안녕. 구불구불 마을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작은 카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커피 향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아니 길 따라 쭉 올라왔는데 네. 이제 이 정상에 이렇게 카페가 있네요. 네, 3년 전서부터 예, 카페를 차렸습니다. 저는 이제 사진 작가인데 네. 여행 왔다가 뷰가 너무 예뻐서. 여행 다음 날 계약했어요. 아, 네네. 진짜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사장님이 한눈에 반했다는 그 풍경을 보기 위해 저도 커피 한 잔을 부탁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들은 네. 작가님이시니까. 바로 여기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들이에요. 1시 반이면 어김없이 커피 드시러 오세요. 알고 보니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이기도 하더라고요. 올해 더위는 유난히 길고도 길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서일까요? 코끝에 스치는 찬바람이 더욱 반가운 계절인데요.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안동의 노을을 마주했습니다. 오늘 여행은 좀 급하지 않게 천천히 안동을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여유 있게 여행을 좀 즐겨봤거든요. 안동으로 참 여행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안동으로 숨은 매력 찾으러 떠나보세요. 일상의 쉼표가 되는 여행. 이 계절 소소한 행복을 꼭 찾아보세요.